약간 재밌게 또 색다르게. 네, 재밌고 색다른 퍼포먼스 제안하지 않아도 다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드레스를 입고 근육을 자랑하는 김혜선 씨도 보이고요. 오. 네, 오정태 씨는 특별한 에스코트를 했는데요. 누구예요? 네, 제대로 내려놓지 못해서 그만. 네. 네, 매를 걸고 말았습니다. 정명호 씨 재밌어요. 윤여준 씨프에 나는 흑인 대통령을 한번 보여드리면 알아요. 그래도 마시고. 정말 비슷하죠? 네, 작정하고 코스프레 나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때요? 비슷한가요? 싸이. 오! 페스티벌을 찾은 외국의 코미디언들도 색다른 퍼포먼스로 레드카펫을 밟았는데요. 네, 이렇게 짓궂은 장난도 재치있게 받아치는 모습이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죠. 네, 개그맨의 매너 손이란 이런 거죠? 원래 가려주기로 했는데요. 네, 얼굴을 가렸다는데 결혼할 때만 가렸어요. 종교의 화. 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예수님과 부처님 코스프레를 하셨더라고요. 밑에 넘치죠? 재밌네요. 사랑합니다. 지난 29일 개회를 알린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방송 3사의 코미디언들은 물론 일본, 중국, 호주, 독일 등 총 7개국 17개 팀 117명의 코미디언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보고 싶네요. 오빤 강남스타. 제1회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부산바다 웃음바다. 호주, 영국, 캐나다 세계 3대 코미디 페스티벌에 한국이 이름을 올릴 날도 머지않았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되게 드림청소. 아. 너무 행복하다. 이제는 입맛을 사세요. 예. 저희한테 업히세요. 예. 6회 통쾌한 가족 드라마가 주말 안방극장을 찾아옵니다. 왕관의 가족들의 파란만장 이야기가 가득한 그 현장. 지금 함께합니다. KBS 주말 드라마의 불패 신화를 이어갈 왕관의 식구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관의 첫째 딸이고요. 둘째 딸 역할 왕후박입니다. 첫째 딸 역할 이름들이 재미나죠? 왕후박. 이젠 시월드가 아니라 처월드가 문제입니다. 처갓집 왕관회를 중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틀 안씩 오랜만이네요. 부부 사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늘 요즘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아름답다. 아 그쵸. 이렇게 보면 또 아름답고. 아 이때 첫째 이태란 씨가 너무 부러워하시죠. 네, 아름다워. 아름다우시죠. 행복하죠. 여자는 입맛을 사랑해. 네. 저는 너무 영광이었죠. 너무 영광이었고 원래 뭐 이태란 씨 팬이었으니까. 갑자기 영어를 못 써보는 외국인들 하는데 왜? 왜 부러워하셨는지 알겠다. 태란 씨는 엽기발랄 남편을 두셨으면은 고민되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백수 건달에 돈도 못 벌죠. 제가 준 용돈으로 그날그날 살고 아이고. 있죠. 맨날 PC방에서 삼선 슬리퍼 질질 끌면서 지내는 거예요. 속상하시겠어요? 데리고 살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사실 제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커플을 네. 인터넷 통해서 서로 데리고 산다고. 서로. 아니 하루에 3,000원밖에 투자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싸게 데리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내 입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내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소수가 인물만 보고 결혼해서 저 꼴로 살들였어요. 남편도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자 이쁩니다. 저희 작은 형은 네. 저희 여자 조카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얘기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하시나요? 하루에 세수나 세 번 이상 하라고. 하루에 세수나 세 번 이상 하라고. 맛있어서 돌아버리겠네. 이번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 배우들의 코믹 연기 변신인데요. 처월드에 대처하는 사위들의 고군분투부터 내숭 없는 20대 여성의 모습까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참에 제가 이렇게 잘 맞는 연기를 만날 줄 정말 몰랐어요. 최고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촬영하면서 딱 한번 칭찬받았는데 개소리 할 때. 얼굴도 강아지 생겼잖아요. 무슨 종류 닮았죠? 귀여워 강아지. 좀 약간 살 붙으면 시추, 그치. 빠지면 치와와. 저희가 개소리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저희. 난 상상도 하기 싫어. 왜?